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민호야, 조금 줍다. 잘해, 시키야. 있어? 맛있어. 아니 웃으면 안 돼 지금. 형 먹어 조금만 웃어. 야, 저 아까보다 조금 먹어. 지금 먹지 말고. 시킵니다. 소재. 우리 집 어디야? 왜? 산타나 이제 산 산타. 아니야, 사모야. 산타 뭐라고? 사모. 사모? 응. 사모가 어디야? 우리 집. 그리고 산타 말이야. 그리고 우리 집 신이야. 우리 집 어디라고? 응. 내가 먹을 때. 절대 느낌 안. 뭔 소리가 돌아온 거야. 우리도 이제 한번 찍고 싶어. 나 지금 받아볼 때? 먹어. 다 오죽하니 미소거리. 모니터 쪽으로. 액션! 아저씨가 저를 만졌잖아! 너 이 새끼야? 올 여름은 망했어. 왜 망했어요? 개더워요. 옷도 내겨. 요번에는 놀래. 진짜 내겨. 가봐. 가라고. 빨리 와. 돼요? 아, 내가 이거 아까 내가 들었던 거 이거야? 이거 아니야. 많이 더 무거워졌어. 아,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딴 거 달라. 뭐 가벼울수록 덜 아픈 거 아니야? 그렇지. 아, 어디야?
아니 안 해요. 아퍼? 아예 잠깐 안 되고 안 보일 것 같아요. 안 보여. 화를 내지 너 이게 뿌렸다라는 건 당황해야 되잖아. 그때 한번 분위기를 확 참고 그냥 술 한 대 까버려. 한 대 까버려. 내가? 어. 사장님! 예, 이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거 내가 머리를 좀 많이 좀 손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. 네, 컷! 우리 자, 이거 오케이 먹... 진짜 70년대에서 튀어나온 줄. 또 우리 친구가 실사로? 그... 이쪽 그리고 대답 안 한다. 주머니 한 번 그래도 어쩌겠어요. 오케이 오케이. 타는데 오늘 걱정되는데요? 너무 더워. 자전거만 끝내고 갈 거예요. 어제도 덥고 오늘도 더워요. 아 더운 거 너무 싫어. 욕할 거다. 꺼야지. 저 땅길을 찍을 밟아서 걸 밟아서 네가 손해를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. 70년대 느낌 좀 난다.
와 빨리 길로요. 마실 것 좀 줘. 자, 우리 민호 생일을 위해서. 좀 밝은 데서 하자. 많은 밥을 받잖아요, 우리가. 음식도 해주고, 뭐 이렇게.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 돼. 얼굴 케이크 다 닦아주세요. 홀쭉. 홀쭉. 왜? 아니 괜찮아. 민호야 진짜 괜찮아. 뭐. 이게 더 바보 같아. 아, 내 말을 못. 감독님이 중간에. 부심감이 있어, 이거. 교도소 앞인데 좀 안 어울리지 않나? 요건 거기서 입어. 나한테 보여줘. 딴 거 보이 있어? 이쁘다. 문자 해봐야지. 얼굴 뚱뚱 벗어, 씨. 그거 뭐 먹었냐, 너? 안 먹었어. 어제 알제리전 보죠. 아니, 씨. 쪼그려
첫방 찌르고 갈 때 기어서 이 뒤로 줄 쭉 누르면 돼요. 딱 보면서 액션. 아, 약 요구에 아, 약간만 이렇게 그거. 조금만 더 얼 고개를 틀고 이제 여러분하고 잠시 얘기 좀 하세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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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고 가가지고 나는 자 그냥 묽은 피 있지. 네. 나 이런 거만 하는 거. 액션. 하나 여기 아까 누가한테 회색 테이프 있더만 회색 테이프 받아라. 회색 테이프가 계속 떨어져. 안 된대 맞았지. 안 된대. 야, 나 웃었지 근데. 맞을 필요도 없다. 이거 묶여 있는 것만으로도. 컷. 경쾌입니다. 네, 오케이. 자,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어, 고생했다. 나 가까이 오지 말고 말이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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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야! 예! 지금 바로 가서 먹을 건가요? 빨리 도망가자. 지금 바로 가서.
네, 드디어 4개월 반의 대장정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참 뜻깊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저 주연으로서 또 첫 영화고 그리고 또 너무나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어떤 작품이 나올까 굉장히 기대되고 그리고 또 종대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영화 찍으면서도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그런 서포트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전해드리고 싶고요. 감사합니다.